노태우 전 대통령과 다르다 추모의 부정적 기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하거나 추모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내부 기류는 전 전 대통령 장례를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국가장으로 치르거나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조문, 추모 메시지, 조화 조치 여부 등이 모두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자세한 방침은 오후 회의를 거쳐봐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분위기로는 적극적으로 추모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추모의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노 전 대통령 별세에 대해서는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지 않고 조화만 빈소에 보냈으며 대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만났다. 청와대는 전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직후 정부 대응 방향을 두고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별세 직후 경찰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서실을 중심으로 향후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 발신 여부, 대통령령의 조화 조치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타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전 전 대통령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서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노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했다.